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강의는 페이지 223페이지의 물권의 변동이죠. 총설해가지고, 물권 변동에 의해가지고, 의미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거 나와 있죠. 절대적 발생, 상대적 발생. 근데 물권의 소멸과 물권의 명의.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권리의 변동해가지고 나와 있는 내용과 똑같죠. 넘겨보시면, 물권 변동의 원인으로서 계약이나 단독행위, 법률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법률 규정, 법률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봐야 되고요. 2번, 물권 변동과 공시에서 공시제도의 공시방법.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공시라는 말을 뜻이 뭐냐면, 뭐 국회의장이 의사 일정을 공시했습니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밝히는 거,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공시라고 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죠.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이 있어요. 그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싶어요. 그럼 뭐 하면 되냐면 등기를 하고 있으면 되겠죠. 제가 동산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싶어요. 뭐 하고 있으면 되냐면 점유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하게 되면 자신이 권리자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시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자, 공시란 자신이 권리자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공시라고 하고요.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가 공시 방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공시 원칙이란 말도 알게 되는데, 공시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를 해야 비로소 자신이 권리자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게 된다는 원칙을 우리가 공시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공시 원칙에 대한 입법주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형식주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주의가 있네요. 자, 형식주의는 우리 민법이 채택하고 있는 입법주의고요. 독일 민법이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독법주의라고 하고요. 의사주의는 일본 민법이 채택하고 있는 입법주의고요. 프랑스 민법이 채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를 불란서라고 하죠. 그래서 불란서법주의, 불법주의라고 하는 거죠. 자, 형식주의 우리나라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고 있겠네요. 자,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했어요. 그래도 아직 을에게는 소유권이 없는 거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비로소 을은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등기라는 특별한 형식을 갖추어야 비로소 소유권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형식주의라고 하고요.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오려면 물권 변동이 되려면 물권 변동이 성립되려면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형식주의를 우리가 다른 말로는 성립요건주의라고 하는 거죠. 자, 이에 반해서 의사주의는 좀 다릅니다. 자, 이런 거죠. 갑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고요.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했거든요. 그랬더니 갑이 을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제부터 이 건물은 당신 겁니다. 라고 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를 안 해줘도 갑에서 을로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의사의 합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 우리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의사주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을은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갖게 돼요. 그럼 뭐하러 등기하느냐?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을은 소유권이 있는 상태이지만 갑이 또다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되면 을은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병에게 뭐 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를 못해요.
따라서 을이 등기하는 이유는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병과 같은 사람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거니까 의사주의를 우리가 다른 말로는 대항 요건주의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등기하지 않아도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물권이 변동된다. 의사주의고요. 다만 등기해야지만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자신의 물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의사주의를 우리가 대항 요건주의라고 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공시의 원칙은 물권이 변동이 되려면 등기를 해야 된다. 이게 공시 원칙이 아니죠. 물권이 변동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되는 것은 이건 뭐죠? 형식주의예요. 자, 공시 원칙이라는 것은 자신이 물권이 있자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된다는 원칙이 공시 원칙인 거고요. 따라서 의사주의도 공시 원칙이 관철되어 있죠. 왜냐하면 을이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를 해야 된다는 말은 자신 소유자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의사주의도 공시 원칙이 관철되고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왜 우리가 1번 것까지 공부를 하게 되느냐? 신경을 써야 되느냐? 자, 우리 민법은 6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6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우리나라가 형식주의였던 거죠. 그러면 59년 12월 31일까지는 우리나라에게 민법이 없었기 때문에 남의 나라 민법을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나라 민법을 쓰고 있었냐면 일본 민법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59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의사주의를 취하고 있었던 거죠. 따라서 의사주의 뭐 날짜까지 연도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나라가 과거에 의사주의를 취하고 있었다는 것을 좀 기억해 두시면 판례 이해할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교재 한번 보시고 226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공신의 원칙이 나와요. 자, 공신의 원칙은 뭐냐면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 같은 공시 방법을 신뢰하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을 우리가 공짜하고 신짜고 따서 공신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자, 결론은 우리 교재가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부를 믿고 거래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는 뭘 인정하냐면 공신의 원칙을 인정을 한다. 동산의 점유에 관한 공신의 원칙 우리가 선의 취득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는 동산은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교재 228페이지 오시면 대표예지가 나와요. 물권 변동의 공시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물권에 관하여는 등기를 동산 물권에 관하여는 점유를 공시 방법으로 한다. 2번 물권 변동에 관한 의사주의 법제 아래에서는 공시 원칙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X죠. 자, 의사주의도 무엇이 관철되고 있죠? 공시 원칙이 관철되고 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됩니다. 3번 공시 원칙은 물권에 관하여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배타적 권리의 변동 등기에도 적용이 된다. 뭐 상표권, 특허권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4번 등기나 점유 외에도 특수한 공시 방법이 관습법상 인정되고 있고요. 이거 우리가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데 뒤에서 봐야 되겠죠. 5번 물권은 배타적 지배권이어서 제3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물권의 표상 표식으로서 공시가 필요하다.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2번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물권 행위와 물권 행위의 유인성, 무인성 요게 점이 나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우리가 다 부동산 거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만나가지고
맨 처음으로 뭘 하냐면 매매 계약을 하죠. 자, 매매 계약을 하면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이고, 대금을 지급받았다면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할 수 있는 서류를 교부하게 되고요. 그 서류를 가지고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요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을은 갑에게 등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고요. 갑은 을에게 대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니까 요 매매 계약은 결국은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 채권 행위가 되는 거죠. 이전 등기할 수 있는 서류를 교부하고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취합니까? 형식주의를 취하니까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간다. 물권이 변동되니까 이게 뭐죠? 물권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채권 행위라는 것은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를 말하고요. 물권 행위는 물권을 변동시키는 법률 행위를 말해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부동산 거래에서는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과 대금을 지급하는 것과 등기를 해주는 것을 나눠서 이루어지지만 현실 거래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냐면 융합해서 짬뽕이 돼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편의점 가가지고 아가씨 컵라면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예, 팔겠습니다.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자, 제가 대금을 주겠습니다. 대금을 지급했더니 그쪽에서 인도해 준다.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서 분리해서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현실 거래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이 한꺼번에 융합이 돼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부동산 거래처럼 채권 행위와 물권 행위를 명백히 구별할 수 있는 거래도 있고요. 또 현실 거래처럼 이것이 융합이 돼서 짬뽕이 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채권 행위고 어디서부터가 물권 행위인지 구별할 수 없는 거래도 있는 거죠.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만약에 요 부동산 거래를 원칙적 거래로 이해하게 되면 채권 행위와 물권 행위를 명백히 구별할 수 있다라고 이해할 테니까 이때는 물권 행위 독자성 긍정설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현실 거래를 원칙적 거래 형태로 이해하게 되면 어디까지가 채권 행위고 어디서부터가 물권 행위인지 구별할 수가 없을 테니까 물권 행위의 독자성 부정설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의견은 뭐냐면 학설이 무엇을 원칙적 거래 형태로 볼 것인가 문제인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매매와 같은 채권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됐을 때 물권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있어서 영향을 안 준다 그러게 되면 무인성설이 되고요. 영향을 준다 그러면 뭐죠? 유인성설이 되는 거죠. 자, 현실 거래를 원칙적 거래 형태로 이해하게 되면 모든 것이 융합이 돼서 하나로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할 테니까 영향을 안 준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독자성을 부정하게 되면 항상 뭐가 오는 거죠? 유인성설로 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결론입니다. 자, 학설은 독자성도 긍정하고 무인설을 취하는 것이 우리 학설의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독일 민법의 태도고요. 학자분들은 주로 독일로 유학 갔다 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 판례는 독자성도 부정하고 유인성설을 취하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판례라는 것은 판사님들이 만드는 것인데 판사님들은 유학 같은 거안 갑니다. 그죠? 오로지 무엇을 중요시하냐면 현실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럼 결론이 이렇습니다. 자,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채권행위고 물권을 변동시키는 행위가 물권행위인데 채권 행위와 물권 행위를 명백히 구별할 수 있다. 독자성 긍정설이고요. 이러한 독자성을 긍정하게 되면 채권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됐을 때 물권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무인성설과 유인성설로 나뉘게 되고요.
현실 거래를 원칙적 거래를 이해하게 되는 우리 판례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융합이 돼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해할 테니까 독자성도 부정하고 영향을 안 준다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준다라는 유인성서를 취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좀 약간 이론적인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읽기 싫으시면 안 읽으셔도 되고 제가 지금 열심히 떠든 요 내용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232페이지 보시면 대표예제가 있죠. 다음 중 잘못된 것은 1번.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독자성을 부정하게 되면 항상 뭐로 와요? 유인성으로 오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우리 민법은 독일 민법과는 달리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않고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제가 학설이 독자성을 긍정하고 무인성을 취하는 이유는 학자분들이 주로 독일로 유학 다녀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3번. 판례는 물권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X죠. 우리 판례는 독자성도 부정하고 무인성이 아니라 유인성을 취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부동산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왜요? 우리 민법은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니까요. 5번.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동물도 독립화의 거래 개체 될수 있다. 맞는 질문인데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 답은 뭐죠? 3번이죠. 자, 그러면 우리 판례가 취하고 있는 독자성도 부정하고 유인성서를 취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이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유인성이니까 무엇도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거죠. 등기도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무효인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게 되고요. 이때 갑의 요 등기 청구권은 소유권,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는 것이니까 법적 성질은 뭐가 되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입니다. 매매가 취소가 돼서 등기가 무효가 돼. 등기도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 매매를 해제해서 매매가 무효라면 등기도 무효가 되는 거죠. 아무튼 우리 판례는 유인성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인 거죠. 자, 이제 우측에 부동산 물권 변동이 나옵니다. 시험 문제가 아주 잘 나옵니다. 뭐 거의 반드시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자, 보죠. 1. 법률행위한 경우에서 민법 186조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 민법 186조가 뭐라고 있냐면 형식주의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의 변동은 등기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게 뭐죠? 형식주의죠. 그다음 2번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에서 우리 민법 187조입니다. 자, 187조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가 어떤 형태의 문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음 중 등기를 해야 되는 경우는, 다음 중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죠. 자,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것은 계약이나 단독 행위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계약도 아니고요. 단독 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실제로 우리가 다음 중 등기해야 되는 경우는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다섯 개의 질문 중에서 계약과 단독 행위를 찾으면 돼요. 다음 중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물으면 계약도 아니고 단독 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할 필요 없는 거죠?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우리 교재 234페이지 오시면 187조의 적용 범위가 나와요. 자,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연습입니다. 1번, 상속. 자, 상속은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닙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 등기 없이 물권이 변동되게 되고요. 2번 공용징수 수용이죠. 강제로 뺏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공용징수에 의해서 기업자는 등기 없이 물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3번 판결입니다. 자,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자, 원래 판결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 아니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게 되면 판결이 세 가지가 있어요. 확인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이에요. 자, 확인 판결은 네게 맞다 이런 얘기니까 물권 변동 자체가 이루어지질 않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되느냐 할 필요 없느냐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자, 문제는 이행 판결인데 이행 판결은 실질적으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입니다. 자, 이런 얘기거든요.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고요.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했거든요. 근데 갑이 을에게 등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을이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한 거죠. 자, 갑과 제가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는데 등기를 안 해줍니다. 라고 소송을 제기했더니 법원은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라. 라고 판결을 내렸다면 이게 뭐죠? 이행 판결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이유는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인 거죠. 매매 계약, 법률행위인 거죠. 따라서 이행 판결은 실질적으로 계약,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는 거죠?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형성 판결. 형성 판결이라는 것은 형성권에 기한 판결을 의미합니다. 형성권에 기한 판결인 형성 판결은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이 되거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일까요?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했는데,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고자 해요. 자, 사기는 단독행위고, 취소는 단독행위고, 취소권 형성권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갑이 법원에다가 요 매매 계약을 사기당했다는 이유로 취소해 주십시오라고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원은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라고 판결을 내려줄 거고요. 취소권은 형성권이니까 이게 뭐가 돼요? 형성 판결이에요. 그러면 법원이 취소한다라고 판결을 내리게 되면 요 매매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가 됩니까? 등기도 무효가 되니까 판결 내리는 순간 을의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을에서 갑으로 소유권이 돌아오는 거죠. 뭐 하잖아요? 등기하잖아. 따라서 형성권에 기한 판결인 형성 판결은 뭐 하지 않아도요?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됩니다. 우리 시험 범위에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형성 판결은 재판상 분할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공동소유에서 다시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성 판결, 형성권에 기한 판결은 뭐 하지 않아도요?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경매. 법원에서 하는 공경매를 말하고요.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경락인은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언제 갖게 되냐면요.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다음 5번 기타 법률의 규정이죠. 자, 보자고요. 4번. 네, 1번. 신축 건물. 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삽질하고 망치질하고 공구리 치는 것은 사실행위입니다.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신축자는 소유권을 갖게 돼요.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신축자는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2번 법률행위 무효 취소 해제의 유인성이죠.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가 되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을에서 갑으로 물권이 변동되고요. 3번 혼동도 뭐가 아닙니까?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혼동 사유가 있으면 자동으로 물권이 소멸되고 혼동이 무엇인지는 뒤에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피담보 채권의 소멸로 인한 담보 물권의 소멸 이것도 법률행위가 아닌데 쉽게 말하면 이거 부정성입니다.
담보물권이 존재하려면 채권이 존재해야 된다. 따라서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자동으로 담보물권도 소멸해요. 등기하지 않아도,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요. 그래서 5번과 6번, 존속기간에 만료나 소멸시효는 시간의 경과죠. 시간의 경과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사건, 법률행위가 아닌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소멸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6가지 나와 있는데 이거 외울 게 아니라 6가지가 다 뭐가 아니죠?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우리 법률 규정을 줄여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법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정 저당권, 법정 지상권, 그러면 법률 규정에 의한 저당권이고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뭐할 필요 없겠습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1, 2, 3번에서 법정, 법률 규정에 의한 이런 거죠. 근데 4번이 나오는데 분배 농지 상환 완료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에 의한. 자, 이건 뭐냐면 여기다 할까요? 이게 참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올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농지개혁법 얘기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서 해방이 된 후에 개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주가 가지고 있는 농지를 국가가 뺏어가지고 농지가 없는 농민들에게 농지를 뭐 하게 되냐면 분배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주한테 땅을 뺏을 때도 유상으로 뺏고요. 또 농민들에게 농지를 분배할 때도 유상으로 분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농민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일시불로 한 것이 아니라 할부로 하고 있고요. 이 농지보유법에 어떤 규정을 두고 있었냐면 이 농민이 그 할부금을 완납하면 상환 완료하면 등기하지 않아도 농민들은 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시기는 우리나라가 뭐였어요? 의사주의였죠. 다시 말하면 59년 12월 31일까지 우리나라는 의사주의였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농지개혁법도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었어요. 따라서 분배 농지를 상환 완료하면 돈을 다 내면 농민들은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유는 뭐죠? 그 시대가 의사주의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다음 예외죠. 취득시효입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하고 20년간 시간의 경과죠. 따라서 사건입니다.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면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뭐 하지 않아도 돼요? 등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돼야 되는데 요것만은 법률행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따라서 취득시효는 법률행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취득시효 완성자가 뭘 하려면요?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보시면 236페이지에 판례가 나오는데 특히 공임을 분할 판결과 관련된 형성 판결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 볼 수는 없고요. 공동소유에서 볼 겁니다. 자, 237페이지 보시면 문제되는 경우죠. 문제될 거 없어요. 1. 원인행위의 실효에 의한 물권의 복귀. 자, 우리 판례는 뭘 취합니까? 유인성서를 취하니까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다. 그 다음에 2.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재산의 귀속이죠. 다섯 번째. 자, 재단법인 설립행위로 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되느냐 할 필요 없느냐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민법 186조에 따른다면 등기를 해야 재단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근데 우리 민법 47조와 48조에 특별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등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86조와 47조가 뭐하고 있는 거죠? 충돌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가 대립되어 있는데 우리 판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의사주의예요.
마치 뭐처럼요? 의사주의처럼 해석하고 있다. 그 말이 뭡니까? 재단법인은 등기하지 않아도 일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등기 없이 취득한 이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자, 교재 238페이지 오시면 대표예제가 나와요. 자, 판례에 의할 때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재단과 재산 출연자 이외에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위 출연재산이 그 법인에게 완전히 귀속되는 시기죠. 언제냐죠? 자, 재단법인은 일단 등기 없이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가져요. 다만 그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하니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완전히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등기한 때이므로 5번. 그 출연부동산을 재단법인 명의로 이전 등기를 격려한 때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5번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소멸시효죠. 자, 소멸시효는 시간의 경과니까 사건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멸시효에 걸리는 물권은 용익물권만 걸립니다. 20년간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용익물권은 소멸시효를 이유로 소멸돼요. 다만 소멸시효는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20년이 되는 순간 용익물권은 소멸하는 것이고 말소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멸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제한물권의 소멸청구와 소멸통고는 해당되는 부분에서 보면 됩니다. 자, 240페이지 오시면 대표예제가 나와 있죠.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쓰인 것. 1번.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법정,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등기할 필요 없겠죠. 설정 등기 없이 취득한다. 맞죠. 2번. 이행 판결에 기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시기죠. 자, 이행 판결을 이유로 물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물권이 변동되는 시기는 판결난 때가 아니라 등기한 때이므로 확정 판결 시기다. X가 됩니다. 답은 2번이죠. 3번. 상속은 법률행위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상속인은 등기 없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4번. 경매도 법률행위가 아니잖아요. 경매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시기는 매각 대금을 완납한 때이고요. 5번. 건물의 신축도 법률행위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등기 없이 신축자는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맞는 짐이 되는 거죠. 자, 이번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제5절 부동산 등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